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일주일 사이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강원 강릉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6일 사이 경기 북부에서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공개 수배됐던 57살 이모 씨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강릉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오늘 새벽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공개 수배 하루 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엿새 뒤인 어제 아침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현장에서 모두 이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씨가 도주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 씨가 경기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뒤 강원도행 버스를 탄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 수배 하루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 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초 출소한 뒤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